해군사관학교가 해군 창설을 기념하고 사관생도들의 지덕체 함양을 위해 해양스포츠대제전과 충무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해군 장병들이 유람선에 오릅니다. 드넓게 펼쳐진 푸르른 바다와 이를 둘러싼 진해 해군기지의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장병들은 나란히 앉아 이를 바라보며 조국의 바다를 더욱 굳건히 지키는 강한 해군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선착장에는 작은 요트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직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딩기 요트 경기를 위해서입니다. 바다를 수놓은 요트들과 요트에 몸을 실은 선수들이 하나 되어 물살을 가릅니다. 솟구치는 바람에 풍향과 풍속이 시시각각으로 변해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온몸으로 균형을 잡아내며 모두를 이겨냅니다. 해양 스포츠 대제전에 출전한 이들은 딩기요트, 조정, SUP 경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해군 창설 77주년을 기념 축하하고 해양체육을 통해 민군이 화합 교류하는 축제의 장을 열게 되어 기쁩니다.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이렇게 가족, 친지, 애인들을 초대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위해서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하루만큼은 다 날려버리고 기분 좋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군 사관생도들의 축제, 충무제도 열렸습니다. 생도들과 이들의 가족, 연인, 친구들은 함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3박자가 어우러진 행사를 즐겼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오프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축제를 할 수 있음에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무제를 통해 사관생도들이 길러온 재능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문화욕구를 충전하는 기회가 됐고 해군 사관생도로서 자긍심과 애교심이 커졌습니다. 생도들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넘치는 끼를 뽐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지인들은 생도들의 또 다른 모습의 눈길을, 동아리별 특색을 녹여낸 전시와 체험 부스의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행사들은 미래의 호국간성의 주역으로 거듭날 생도들이 창군 정신을 되새기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미래 해군과 해병대를 이끌어갈 해군 사관생도들은 해양 스포츠 대제전에서 거친 바다와 높은 파도를 이겨내는 힘과 전우애를 기르고 충무제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미래의 호국간성의 주역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